안녕, 좋아, 반갑다. 역사 선생님이야. 오늘 드디어 3학년 역사, 그때 중국사로 돌아왔지? 그래서 오늘은 제목 10강 아편전쟁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168에서 170페이지가 되겠어.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근데 그 전쟁이 아편이랑 관련된 전쟁이다.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배랑 이렇게 생긴 배가 싸우고 있는 걸볼수 있지. 보면은 이렇게 생긴 배가 여기 막 불타고 있어. 어떤 게 어느 나라고 어떤 배가 어느 나라인지는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알수 있겠지.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편전쟁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아편전쟁이 이제 중국사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사 공부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아마 다 까먹었을 것 같아. 너희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 올라와서는, 우리가 한국사하고, 그 다음에는 2학기 들어서는 서양사 했잖아. 여러분들이 중국사에 대해서는 많이 까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사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거, 2학년 때 배웠던 거. 중국의 역사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리고 춘추전국, 진한, 위진, 남북조, 수당, 5대10국, 송원, 명청이라는 순서로 진행이 됐어.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정말 놀랍지만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중국의 역사는 크게 쉽게 생각하면 이래. 통일되어 있는 왕조들이 등장하다가 분열이 돼. 그리고 그 분열을 통일하는 나라가 나오고 계승하는 나라가 나온 이후에 다시 분열이 된다. 그리고 그걸 다시 통일하고 계승한 다음에 그것도 분열이 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통일된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몇 개의 통일 왕조, 그리고 그 분열 시기, 통일 왕조, 분열 시기, 통일 왕조, 분열 시기, 통일 왕조. 이런 느낌으로 중국의 역사가 전개가 된다, 얘들아. 그래서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위진, 남북조, 수당, 5대10국, 송원, 명청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굳이 역사가 아니더라도 교양으로서 알아두면은 꽤 쓸모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중학교 때 세계사 공부했다 하면은 어디 가서 중국 왕조 순서 정도는 알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 지금 2학년 애들한테는 아예 2학년 때부터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올해는 중국사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들 많이 잊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 이번이 당연히 2학년 거니, 2학년 거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해를 위해서 그 아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지, 그래서 한나라 시기까지는 고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당나라가 고구려랑 백제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가 거의 송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돼. 조금 앞서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명나라랑 조선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돼.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랑,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 순서는 조금 익숙하잖아. 그래서 같이 대응해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역사를 또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복습할 거야. 처음에 하나라 뭐 이런 건 하나라는 별로 볼거 없었어. 이거 볼까? 상나라에 해당되는 거 상. 상나라의 갑골문. 기억나지 얘들아? 거북이 배딱지나 뭐 소의 어깨뼈에 해서 이렇게 글씨. 이런 글씨가 나중에 막 한자의 기원이 됐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 주나라. 주나라는 뭐 봉건제. 서양의 봉건제랑 달라지? 그래서 혈연제에 입각한 그런 봉건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니? 춘추전국. 우리 옛날 거 복습인 거 빨리빨리 넘어갈게. 춘추전국 시대엔 특이하게 이제 소로 농사 짓고 철제 농기구 사용했고, 제자백가라고 하는 되게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중국 철학의 근간을 뒀던 시기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 시대, 약육강식의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는 인물이 바로 진시황, 또 황제. 그렇지. 그래서 진나라가 되겠다. 근데 진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만리장성 이런 거 있잖아, 만리장성. 만리장성. 이렇게 못 쳐들어오게, 북방 유목민들이 못 쳐들어오게 막는 만리장성 이런 것들 만들었다가 금방 나라가 멸망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하면 한이야, 한. 이게 나라 한자거든? 중국 할때 한자. 한나라 할때 한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를 한자, 중국 사람들의 한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전부 다 중국이 이한 나라 때그 문화의 기틀을 다졌기 때문이다. 이때 뭐 역사책도 나오고 뭐 종이도 만들고 뭐 유교도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유교 문화가 언제나. 그런데 유교가 나라의 기본적인 가장 베이스가 되는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한 나라였다. 그 중국 통치의 근간, 중국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다. 자, 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삼국지라고 말하는 시대가 나타나고 그 시대를 포함하는 시기를 크게 위진남북조 시기라고 불렀어.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태까지 중국 역사가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북쪽에서 유목민족들이 내려오면서 그 유목민족들의 밀린 한족들이 중국의 남쪽으로, 즉 양쯔강, 창장강 남쪽 지방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흔히 우리가 강남 지방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강남, 우리도 한가 가리는 한국의 강남이지, 여러분 중국의 강남이야. 중국의 강남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게 위진남북조 시기야.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통일하는 것이 바로 수나라인데,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긴 거의 한 2,000km 정도 되는 엄청난 대운하를 만들었다. 그리고 고구려랑 전쟁했다. 그러다가 멸망했다. 뭐 그런 뭐그 정도 내용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중국사에서 많은 걸 기억하고기를 원하지 않아. 바라지도 않고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래 갑골문 한자 기원 주나라 봉건제 춘추전국 시대 여러 명 있었지만 공자 노자 뭐 맹자, 묵자 이런 사람도 있었지. 뭐 그런 것들. 아 진시황 맞아. 진시황 있어서 최초의 황제였어. 만리장성 쌓았어. 아 한나라는 중국의 근간이야. 위진남북조라는 게 있었구나. 아 수나라는 뭐 운하 만들었어. 고구려 쳐들어왔어. 이 정도만 기억하기를 선생님이 원하는 거다.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치 시스템 같은 거 만들었어.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뭐 부병제, 조용조, 균전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어. 그냥 율령 시스템, 뭐 동아시아 문화권 이 정도만 뭐 알아도 당나라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라고 할수 있겠다. 근데 5대 19를 거쳐서 이제 송원 명인데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발달 문치주의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기억할 거야. 너무나 문치주의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 대표적으로 뭐 요나라, 금나라 이런 나라들. 하지만 요나라랑 금나라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절대로 버텨내지 못했던 나라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원나라.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유목민 중에 하나인 몽골 민족들이 세웠던 것이 바로 중국의 원나라였다. 이 사람 이름, 그냥 이 사람 얼굴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 사람 그 유명한 징기스칸. 징기스칸이구나, 징기스칸. 징기스칸, 뭐, 이 정도만 생각해 주도. 선생님, 뭐, 뿌듯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나라 같은 경우에, 명나라는 다시 이제, 몽골 이후에, 다시 한족의 나라다. 근데 이 명나라에서는, 뭐,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이렇게 원정을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다. 또, 명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도와주잖아, 그 얘들아.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영토가 굉장히 넓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의 중국이랑 비슷하거나 더 넓을 정도로 넓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자호란 이런 거다 청나라랑 관련이 있었던 거지. 그냥 그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은 선생님은 더욱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 2학년 때 배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중국의 전근대사. 전이 무엇이냐? 바로 이전. 근대사 이전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는 근대사. 중국에서 좀더 현대에 가까운 근대의 내용들을 배워볼 거야. 그래서 근대.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 근대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해. 우리나라 근대 배웠지, 3학년 때.
별도한테 처음에 우리나라 강화도지역으로 개항하지. 그러면 강화도지역에서 개항한 이후에 뭐 이모곤란 같이 거기서 거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갑신정변처럼 급진적으로 하려는 것도 있었고, 이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학농민운동들이 발생하고, 동학농민운동이 있는 과중에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그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권력을 잡았는데 러시아가 개입을 하니까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 때문에 일본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자 그걸 무서워했던 고종은 아관파천을 했고, 이 아관파천 때문에 독립협회가 등장을 했고, 이 독립협회가 이제 환궁을 주장을 해서 뭐 여기 사이에 뭐 광무개혁 같은 거 들어가고, 뭐 대한제국 같은 거 세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일본에 의해 가지고 국권이 피탈되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했어. 그 선생님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한국사도 흐름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흐름, 그지? 그리고 각각 중요한 사건들,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얘랑 얘가 연결되고 얘랑 얘가 연결되고 이런 약간 논리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중국사도 똑같아. 그래서 한국사가 이런 흐름이 있었다면, 우리 1학기 때한 건데 벌써 까먹은 거 아니, 얘들아?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에 배울 아편전쟁,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울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청일전쟁을 해. 청일전쟁 때 결과 먼저 얘기하면, 한국사 시간에 배웠지? 그래서 일본이 이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변법좌강운동과 그 과정에는 의화단 운동, 그래서 신해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구중국, 오래된 중국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이란 걸 건설한다. 하지만 이 중화민국을 쳐들어오는 애들이 바로 일본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화민국 이후에 중국은 중국과 대만으로 나뉘어, 쉽게 얘기하자면 공산당과 뭐 국민당으로 나뉘고,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건들이나 내용들이 뭔지를 알면서 또 논리적인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국사, 중국 근대사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가고 어려울 거 선생님 당연히 알아. 선생님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중국사 항상 어려웠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을 거야.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만 익혀 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데는 문제 없게 선생님이 잘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편전쟁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좋아. 아편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아편전쟁은 일단 영국이랑 관련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시 영국의 상황을 봐야 돼. 자, 영국의 가장 유명한 식민지가 어디냐? 바로 인도야. 영국에 많은 식민지가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식민지 인도였어. 인도랑 영국은 무역을 했는데, 이 무역에서 영국 이득을 많이 보고 있었어. 왜냐면은 영국은 면직물,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했기 때문에 면직물 공업이 발달했어. 산업혁명에서 기계로 막 면을 막 만들어, 면을 막 이렇게 면을 막 만들어. 그럼 이 면을 다 인도에다 갖다 팔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제국주의할 때 식민지 역할이 원료의 산지기도 하지만 상품의 시장이 되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영국은 많은 면직물들 인도에 보내버리고 여기서 바로 다시 은을 얻어낸다. 우리가 항상 전 근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게뭐 달러, 뭐 유로, 뭐 일본 엔화, 뭐 우리나라 원, 아직 우리나라 원화는 아니야.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돈들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옛날에 전근대사에서는 무조건 은이야, 얘들아, 은. 금도 중요하지만, 금은 워낙 희귀하고 더 어려웠잖아. 그래서 더 얻기 쉽고 많이 쓸수 있는 은 중심으로 해. 그러니까, 은이 흘러가는 게전 세계 경제 흐름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은이 영국으로 막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제대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 무슨 말이냐? 아니,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 특히 차. 너희도 영국인들 차 많이 마시는 이미지 있잖아, 그렇지? 왜 미국인들은 커피를 마시고 영국인들 왜 홍차 이런 거 많이 마시잖아, 그렇지? 이런 차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영국으로 계속 건너가는 거야. 영국인들이 중국 차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막 차를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비단이나 뭐 도자기 같은 것들 영국에서 유행하는 거야. 이거 뭐 주고 사오겠니? 얘네들 돈 여기다 줄까?
아니야. 은이 가는 거야, 은. 그러니까 인도에서 힘들게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힘들게 인도에서 은 벌어왔는데 이거 은다 중국 들어가는 거야. 왜? 차 비단 도자기. 특히 뭐 때문에? 차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영국 애들의 불만이 또 있었어. 불만이 무엇이냐면 중국에서는 무역을 자유롭게 안 하고 제한 무역을 했어. 무슨 말인 거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영국이랑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 얘들. 중국은 땅이 굉장히 넓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전근대적인 사회, 서양이랑 별로 교류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그 세상은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땅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재화가 풍족했단 말이야.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잘 모르는 영국이란 나라랑,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서양 열강들이랑 굳이 뭐 교류를 할 필요 있나? 교류 필요한가? 잘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영국은 막야 우리 무역 확대해라. 제한무역 풀고 자유롭게 무역하자. 그런데 중국은 아니 뭐 우리가 너네랑 교역할 필요가 없는데 니네가 왜 자꾸 우리한테 왜 간섭을 하냐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당시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배가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이제 막 배가 막 슉슉슉 다니면서 하겠지만 당시 여기 광저우 하나만을 개항해 놨었어. 그래서 여기 와서 모든 무역하고 싶은 사람들은 서양인들 중에 여기 와가지고 허락받은 진짜 소수의 특권상인 이런 사람들이랑만 교역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런 상인들이랑 교역하면 뭐해? 어차피 여기서 다 결과적으로 나가는 거다. 은다. 은이 들어가는 건데. 그 요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손해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영국은 노력을 했지만 중국은 영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중화중심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의 제한 무역을 왜안 되냐? 제한 무역을 계속 유지를 했고 영국은 문제점을 얻고 있었던 거야.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아편이 등장하는 아편 무역. 이걸 우리가 보통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은의 흐름이라 그랬어. 봐봐. 원래는 인도에서 면직물을 팔아서 인도에서 받아온 게 영국에 받아온 이 은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거였어. 그지? 그래서 결국 중국이 이득인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생각하는 게 인도에 있는 아편을 중국에다 파는 거야. 아편은 마약이야, 얘들아, 마약. 마약 중독 때문에 끊을 수 없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기껏 모아놓은 은이 다시 어디로, 이렇게 안 되니? 은이 다 어디로 흘러간다? 다 인도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인도로 흘러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흘러간 은은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니? 은의 흐름이 보여, 이제? 그래서 이런 삼각무역을 하게 되면은 영국이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영국은 중국한테 아편을 굉장히 다량으로 밀수출하는 거야. 당시 중국에서는 뭐 마약이 뭐 환영받을 나라는 없지. 그러니까 몰래몰래 사람들한테 마약을 밀수출하기 시작했어. 중국은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이 뭐 이런 아편굴 같은 것들이 막 생겨. 아편굴 뭐냐면은 모여서 마약하는 데야, 얘들아. 너희들 모여가지고 PC방 가지? 게임하려고. 얘네는 아편굴이라는 거 있어. 봐봐. 지금 이 사람 봐봐. 아편 먹고 막 누워가지고 막. 어? 이렇게 파이프로 된거 하는 건가 봐. 나안 해봐서 잘 몰라. 이렇게 파이프로 막 이렇게 소중하게 해가지고 하고 있네. 봐봐.
사람들이 그냥 뭐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막 마약이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리코더처럼 해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한 데서 누워서 마약을 하고 계시네. 이게 약간 요즘 너희들 말로 하면 약간 국룰 같은 자세인가 봐요, 누워가지고. 어? 헤어스타일 특이하시네. 다 만주족 스타일이다, 만주족. 청나라 스타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다 손에 돌, 그걸 들고. 이거 좀 무섭다, 이거는. 그지? 다 아편이구리, 아편.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굉장한 사회 문제야. 이게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뭐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이 사회에 마약이 이렇게 유행하는데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니? 아니겠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연히 마약을 금지하고 엄하게 처벌을 한다. 그래서 중국인 관리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당시 항구에 파견을 해서 이 마약에 대해서 강경하게 진압하게 하려고 해. 그래서 임칙서는 아주 강하게 아편을 다 몰수해 버려야 돼. 그래서 영국인들이 갖고 있던 아편을 다 몰수해 가지고 다 소각해 버린다. 이 아편이란 거는 태워서 피는 거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약했거든. 그래 가지고 이제 임칙서는 그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 아편 다 해놓고 이제 뜨거운 거 뜨거운 뭐 열을 가해 가지고 이제 아편을 다 없애 버려. 그러니까 다 소각해버리는 거지. 이것도 갖고 있으면 또 누가 뭘 훔칠 수도 있고, 빼돌려가지고 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몰수에다가 그냥 없애버린 거야.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었다고 볼수 있지. 당연히, 영국은,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 아편 전쟁이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게 유명한 1차 아편 전쟁이야. 그래서 아편전쟁을 그린 만평을 볼까? 이 사람 당연히 영국이겠지. 이 사람은 당연히 청나라. 굉장히 표정이 불쌍해 보이네. 그리고 이게 바로 아편이야. 이제 아편 없이 어떻게 살수 없어진. 이 사람 뒤에 누워있다. 이 사람 뭐 아편 먹고 뭐 뻗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청나라에 영국이 쳐들어가게 되는 게 아편전쟁이다. 마약을 몰래 주고, 마약에 중독된 것들을 단속하려 그러니까, 너왜 우리나라, 그런 거 단속해, 자유무역해, 이러면서 쳐들어오는 게 바로 아편전쟁이 되겠다. 너왜 우리나라 물건 함부로 니들이 막 해가지고 없애고 말이야, 그런 거야. 굉장히 선생님 생각하기에 부도덕적이야. 당시에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영국 의회에서도 이 아편전쟁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꽤 있었어. 왜냐? 너무나 부도덕하잖아, 얘들아. 아편 막 마약 다른 데 팔아놓고 마약 못 먹게 하니까 너네 왜 마약 못 먹게? 이러면서 쳐들어간 거잖아. 진짜 이상한 전쟁이다, 그지?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건데, 얘들아. 역사가 항상 이성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사실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인간이 이성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꼭 항상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비이성적이고 부도덕한 선택을 하게 돼. 아편 팔아먹어가지고 경제적 이득 보려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이런 거 좋은 선택이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인간이 선택했어,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한다. 그래서 보통 1차 아편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편전쟁 결과, 그림이나 좀 보고 갈까? 그림? 확대기능 되네. 자, 이거 서양애들 배. 그리고 중국 배. 어때? 딱 비교해봐도. 서양애들 배가 더 좋아 보이지? 여기는 막 증기가 막 나와. 증기 언제 배웠어? 산업혁명 때 배웠지. 산업혁명하면서 과학기술 엄청 발달한 거야. 막 증기로 가. 막 구름이 이렇게 있어. 오, 근데 아니야. 중국도 구름 엄청 커. 중국 구름이 더 큰데? 근데 이 구름은 얘는 증기기관이지만 얘는 그냥 불나서 터진 거야. 팍 대포. 휘 그래서 팍팍 터지는 거. 뭐 탈출하고 있나 봐. 뭐 게임이 안 됐어.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아편 전쟁 결과 영국이 승리하게 되고, 영국과 중국은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죠. 여러분도 눈치 챘겠지만, 이때 중국이 맺은 난징 조약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었어. 이후에 중국이 다른 나라랑 맺는 그런 조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처음에 다 불평등 조약 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강화도제약 같은 거 맺었던 것처럼. 자기 난징조약, 난징 동네 이름이다 얘들아. 난징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맺어서 난징조약이야. 만약에 아주중학교였으면 아주중조약이었겠지. 난징조약의 내용을 한번 볼게. 첫째, 전쟁이 졌으니까 많은 배상금을 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콩을 영국한테 넘겼다. 홍콩. 그리고 상하이 등, 상하이 유명하지?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한 거야. 홍콩. 여기가 홍콩이야. 엄청 발달했지, 얘들아. 선생님도 한번 가봤는데, 진짜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더라고. 그래서, 홍콩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냐면, 중국은 이제 발전이 막 되고 있는 단계잖아. 근데 홍콩이 먼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냐면, 홍콩은, 영국 땅을 넘어갔어. 영국 영토. 영국이 지배를 받는 땅이었어. 그래서 이제 좀 발전이 빨랐던 거야, 초반에. 아시아에 비해서 서양이 이렇게 빨리 나갈 때. 어쨌든지 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홍콩 영국 땅이었는데 너무 세대 차이 나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홍콩이 영국에 넘어갔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홍콩은 지금 중국 땅인데 우리나라랑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랑 홍콩 차이나랑 경계하는 거 보면 홍콩은 따로 국기가 있을 정도야. 그래서 중국이란 하나의 국가 안에 이제 홍콩이 속해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너희들 뉴스에서도 막 홍콩에서 막 시위 일어났다, 우산 혁명이다, 그런 얘기들, 뉴스 많이 보는 친구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거 뭐냐, 이거는 결국에. 이거는 홍콩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시위를 하는 거거든. 이런 게 일어나게 된 배경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홍콩이 영국에 포함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옛날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 바로 난징 조약 때. 바로 아편 전쟁 때 이거. 그러니까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다 실으면은 그냥 아편 전쟁의 결과 홍콩이 영국에 넘어갔구나. 그 정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아편 전쟁, 1차 아편 전쟁의 난징 조약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단연 뭐 홍콩이지. 그 정도. 그래서 아편 전쟁의 결과,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었고, 이 쳐들어온 결과 중국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다섯 개 항구를 개방해서 좀더 무역의 확대를 꾀했다. 우리가 애초에 아편 전쟁이 일어난 게 중국 내에서 영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바닷가 근처에는 항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이득을 봤으면 만족하면 좋은데 만족을 못했어. 생각보다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 바닷가 쪽 항구 개항을 했는데 그다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불만족한 상황에서 뭔가 진짜 전쟁 한 번만 더 하면 그런 생각을 영국이 하고 있었던 거지. 이때 영국인들이 꼬투리를 잡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에로호 사건이야. 에로호. 우리가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는 게 운요호 사건이잖아. 그것처럼 에로호, 에로, 쉽. 더쉽 에로. 액시던트. 그런 내용이지. 이게 뭐냐면 청나라가 에로호라고 하는 배를 수색해. 근데 이 배에는 중국인 해적이 12명 타고 있었어. 배에 다른 사람 거 중국인들 해적 12명 타고 있었어. 이거 중국 정부에서 관리해야 돼안 관리해야 되더라. 관리해야 되지. 그래서 잡아가 수색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로호, The Ship of 에로가 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 배의 주인이 나라냐 했을 때 그게 영국 배였던 거야. 그래서 이 영국 배를 수색하는 거였어. 아니 근데 수색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한 중국에 해적이 있는데 그지 얘들아. 근데 이 과정에서 영국 국기가 모욕당했다라고 이제 영국 애들이 꼬투리를 잡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로호 사건이야.
마치 우리가 신미양요 때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런 거 기억나니 얘들아?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난동을 피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태웠는데 그거 갖고 이제 강화도를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잖아. 마치 그것처럼 이 에로호 사건 역시 영국이 전쟁을 위해서 좀 과대하게 반응한 그런 느낌이지. 이때도 역시나 아 이거 전쟁하면 안 된다. 이거 영국의 나라의 체면이 있지.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자꾸 전쟁에서 이득이나 보려고 그러고 이런 극한의 이득을 추구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게 먹히니 얘들아 아니겠지. 경제적인 이득 앞에 그런 이성이나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2차 아편전쟁이야. 1차 아편전쟁은 사실 뭐 굉장히 싱겁게 끝났어. 중국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게 피해가 엄청 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불평등조약을 맺었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2차 아편전쟁은 좀 얘기가 달라. 영국도 중국이랑 전쟁을 하면 단단히 벼르고 왔겠지. 2차 아편전쟁은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바로 자금성이다. 그래서 이 자금성에 실제로 영국군들이 쳐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영국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플러스 알파로 잘 보면은 뭐니 얘들아? 프랑스.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연합해가지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자금성을 점령해. 그러니까 베이징. 우리 지금 서울이 점령당한 거야. 영국군이랑 프랑스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난리 난 거지. 그 이전에는 아편전쟁 이전에는 영국을 사실 중국이 무시하는 것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1차 아편전쟁 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막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의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2차 아편전쟁은 확실히 문제가 컸다.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에 이제 외국 군대가 온 거야. 황제는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뭐 원명원 이런 곳이 있어. 원명원 중국 황제의 가든인데.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다 파괴한다. 영국인이랑 프랑스인들 와가지고 다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적국의 그런 것들을 부심으로써 뭔가 막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국에게 에너지를 막 낮추고 뭐 그런 유도가 있었겠지. 그래서 원명원이라고 하는 시설도 있대. 뭐 파괴된다. 그냥 알아둬야 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징 여행 만약에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가게 되면 아마 원명원 가지 싶어. 선생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원명원 갔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다. 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차 아편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베이징까지 점령하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1차 아편전쟁은 이렇게 해안가 중변이었지만 2차 아편전쟁은 그걸 좀더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쫙 베이징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걸볼수 있다. 그래서 2차 아편전쟁의 결과 맺어진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인데 텐진조약이랑 베이징조약은 다른 조약이 아니라 각각 시차를 한 1, 2년 정도 두고서 벌어진 다른 조약이라서 원래는 구별하는 게 맞는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중학교 수준에서 텐진조약이 뭐고 베이징조약이 뭐고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이거 다 전부 다 2차 아편전쟁 난징조약이랑만 헷갈리지 말았지. 난징조약이랑만 헷갈리지만 난징은 1차야.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퉁쳐서 내용을 보면 될것 같아. 먼저 첫 번째 내륙여행 통상 가능. 무슨 말인 거 아니? 원래 중국인들만 아무데나 막 다닐 수 있고 서양인들은 중국 안으로 못 들어왔어 얘들아. 바닷가에만 있을 수 있어. 정해진 장소에만. 중국으로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중국인들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제한을 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지 마라. 이제는 내륙 안쪽으로도 막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 안쪽까지 직접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 우리 언제까지 이런 바닷가에서만 장사하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외교 사절단, 그 외교관이지 요즘으로도 하죠. 그런 외교관을 베이징에다가 상주할 수 있게 했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국이 무슨 뭐 외교관이 뭐 필요하겠니? 중국에 오는 외교관이라고 해봤자 뭐 조공 사절, 뭐 그런 것들이었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니라 동등한 나라로서 외교 사절이 베이징에 왜 상주한다? 그러니까 외교관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근대적인. 그런 외교 체제 안으로 들어간다고도 볼수 있지. 그리고 그 전에는 못하게 돼 있었던 크리스트교가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허용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전에 항구보다 더 많은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다. 보게 되면은 처음에 바닷가뿐만 아니라 여기 안쪽에 있는 항구들까지도 도시들까지도
통상, 그러니까 무역이 가능하다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것이 바로 텐진 주역과 베이징 주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난징 주역이랑 헷갈리지 않게 잘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들이, 야, 뭐야? 중국?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서구 열강 제국주의들의 침범을 받게 되는 것이 중국 청나라가 되겠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오늘 배웠던 내용, 다 완벽하게 배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 오늘 배운 내용은 아편전쟁이야. 아편전쟁은 중국 근대사의 시작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본격적인 근대사의 직접적인 시작이 각자 나라에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이 들어오게 되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들어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 들어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 우리가 좀더 주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다면 아시아에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지? 아편전쟁의 내용을 보자면 1차 아편전쟁의 배경은 영국이 청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편을 몰래 수출했다. 청나라가 이걸 금지하자 전쟁을 일으켰다. 그 금지한 사람은 임칙서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다. 그 결과 난징 조약을 맺게 되고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배상금 내고 항구를 개항했다. 자, 2차 아편전쟁 보자. 2차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인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벌렸나 봐. 생각보다 성과가 없었나 봐.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불만인 상황에서 애로 사건이 딱 터지면서 야 이거 중국 애들 너네 권리기원 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지. 2차 아편전쟁에서는 프랑스랑 영국이 연합했고 결국에 베이징까지 점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명나라 이후에 청나라가 생기고 나서 한 1600년대 한 중반부터 현재까지 불탄 적이 없었던, 점령당한 적이 없었던 베이징이 외국 군대에서 점령당하게 되는 거다. 그 결과 맺었던 조약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인데 내지 통상 이제 막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트교도 허용되고 외교관도 상주하게 되고 더 많은 항구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오늘 내용 완벽하게 이해를 할수 있겠다. 이거 필기해. 맨날 필기하라고 하면 필기 안 하고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유튜브에서 너희들 그거 할 시간에 그거 볼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나아. 역사 뭐 어렵지 않아. 알았지? 꼭 책에서 직접 볼수 있도록 해라. 이것만 보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이런 거 들고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중국사 공부해봤어. 너무 글씨 못 썼네. 중국사. 정말 오랜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을 시작으로 서양사는 잠깐 뒤로 미뤄두고 중국사의 흐름, 일본사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수고 많았어, 얘들아. 안녕.